할렐루야. 성령의 은사, 특별히 방언, 방언 통역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은사 해설장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은사장, 13장 사랑의장, 14장 해설장, 14장을 근거해서 방언 하고 방언 통역 두 차례에 걸쳐서 다음 시간에 예언 이런 말씀을 드리겠는데, 오늘 방언하고 시간 나는 대로 방언 통역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방언은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으로 내 비밀을 얘기한다 그랬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영으로 교제하면서 비밀을 얘기하는데 알아듣는 사람이 없어요. 방언 기도하는 그 사람도 몰라. 자기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 지금 뭘 하는지 모르는데, 방언만 그저 오직 아는 거는 하나님만 알으셔. 예. 네. 방언 기도하는 사람이 비밀을 듣고 계셔서 응답을 해 주실 하나님. 여러분, 이제 실용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방언하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예, 사도 바울이 14장 1절에서 실용한 것을, 근데 영어로 보면은 성령의 은사입니다. 정확히 얘기해서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라 그랬어요. 아홉 가지 성령의 은사가 있는데,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이거 한번 아홉 가지 은사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믿음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신유의 은사, 그 다음에 예언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이렇게 아홉 가지가 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오늘 이 14장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방언과 방언 통역, 나아가서 예언, 예언에 대해서 예언을 하기를 힘쓰라 그랬어. 14장 3절에 예언하기를 힘쓰라. 예. 방언은 이 하바디디비샬라 칼라바디디비디리 카라다바, 이거는 자기가 유익을 얻어 하는 사람, 방언 기도하는 사람이 덕을 얻어. 교회는 덕을 못 준다 그랬어요. 방언하는 사람은 방언 통역하기를 기도하라. 14장 13절 말씀입니다. 예. 또 15절 말씀에도 방언만 하고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은 예언하는 자만 못하다 그랬어요. 예. 예언은 3절 말씀에 교회에 덕을 세우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권면하고 안위하고 도와줘요. 그 예언이 참 아주 유익한 은사입니다. 이 방언하는 분은 여러분 다 방언하실 거예요. 예, 이제 방언 못한 교회가 없죠. 거기 다 방언합니다. 예, 할렐루야. 방언을 하면 기도를 오래 할 수 있으니까, 그 오래 할 수 있는 그런, 보세요. 방언 하면은 기도가 오래 하는데, 말 기도만 하다면은 한 30분 안에 지루해서 못해. 그러나 방언으로 기도하면은
오래 기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가 있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예. 아주 영적으로 깊은 교제, 하나님과 자기 단둘만의 영적인 교제로 깊이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서 비밀을 하나님이 밝히 보여주실 때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이 보세요. 방언 통역의 은사를 받아야 돼. 근데 지금 보면은 방언 통역하는 은사는 많이 보편화되지 않고 많이 그렇게 안 하더라고. 예. 여전 미국 교회들 보니까 방언 통역의 은사를 받은 분들이 많이 통역을 하고 있어요. 대중예배 때 누가 방언을 하면은 옆에서 방언 통역을 해서 그 교회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방언만 하면은 자기에게 유익만 하지 남들에게 유익이 안 된다 그랬어요. 뭐 알아들 수가 있어야지. 심지어 자기도 자기 자신도 방언하는 사람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방언하는 사람들은 방언 통역의 은사를 받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은 방언 통역의 은사를 임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 방언이요 중요하다는 것이 고린도전서 12장 은사장 28장에 다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며칠 세웠다 그랬죠. God has appointed 그랬습니다. 그 순서대로 나와요. 첫 번째는 사도, apostle. 두 번째 prophet, 선지자, 지금 목사에 해당합니다. 세 번째가 교사, teacher입니다. 네 번째가 능력행함이에요. 다섯 번째가 병고치는 은사예요. 요거 지금 순서대로 나온 거예요. 아까 얘기 말씀드린 거, 그거는 그냥 은사로 아홉 개가 사도바울이 제시한 건데, 지금 말씀드린 거는 중요한 교회의 유익을 그 끼치는 순서대로, 중요한 대로 열고 한 겁니다. 근데 여섯 번째가, 다섯 번째가 이제 병 고치는 은사. 여섯 번째가 서로 돕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 이거 참 중요합니다. 교회에서요. 이거 누가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주지 않습니까? 예.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또 도와주는 사람도 보람을 느끼잖아요. 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예.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은 내 지체도 내 몸도 아파. 고통을 나눠가죠. 기쁨도 나눠갖고. 기쁨은 나눠가지면 커지고 고통은 나눠가지면 적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 또 어떤 교회 식구가 도움이 필요해. 돈 안 받고 도와주는 거예요. 세단 사람들은 돈 받고 도와주고 뭐 어떤 대가성 도움이 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라. 예. 그냥 성심 성의껏 도와준다 이게. 그러니까 도와주는 거.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다스리는 것. 장로님들 얘기합니다. 교회에서. 예. 그것도 아주 중요해요. 교회. 교회 치리하는 것. 여러 가지 면. 예. 장로님들 몫이 아닙니까? 치리하는 것. 그 다음에 여덟 번째가 방언이라요. 하니까 딱 그렇게 순서대로 지명해서 정했다.
예. 첫 번째 사도, 지금은 사도가 없는데 미국 교회 보면 지금 어퍼슬 그 시스템이 있어요. 한국 교회는 그 사도 없죠. 이단들이 가끔가다 사도, 내가 사도다 있다 소리 많이 하죠. 네. 자, 그건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이 방언이 12장 28절 말씀하지. 그 교회의 아주 중요한 그 목을 차지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12장 8절에 은사로서 중요성을 제시한 그 순서를 제가 지금 다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은 14장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이어, 그러니까 이 방언을 말하는 데는 통역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은 통역의 은사가 임하는데, 내가 지금 방언으로 말할 때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내 자신이 깨달아요. 은사를 받으면 할렐루야. 어? 안 되니까. 그 통변의 은사가 요거는 저 바이블에 성경이 안 나와 있다 14장이에요. 제 경험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오는가? 요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요거를 딱 붙잡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왜? 14장 13절에 방언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라. 14장 14절에 내가 이 방언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스피릿. 방언은 영.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는 내가 지금 영으로 하나님께 내 비밀을 아뢰는 거. 내가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단, 방언 통역의 은사를 받으면 내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나 내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 무슨 말이냐? 알지 못한다 이거예요. Unfruitful이라고 영어 성경은 얘기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한다. 열매 맺으면 나무가 무슨 세구실을 합니까? 소용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가 요구하는 것은 방언 하나 가지고는 부족해. 그 시대는 지나갔어요. 방언 통역 은사까지 나아가서 예언 은사, 이거 다음 시간에 제가 2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재밌어요. 예. 오늘은 방언 통역까지만 제가 시간 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왜? 여러분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그런 겁니다. 지금 예. 교회에 덕을 준다니까 방언 통역이 임하면은 방언 하나 가지고는 자기 자신만 유익이 되는 거고, 자기 자신한테만 도움이 되고, 타인에게, 다른 교인들한테는 아무런 유익을 못 줘. 애를 어떤 데 방해가 돼요. 그런 말씀 많이 들고 그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옆에서 방언 시끄럽게 하면은 이게 도대체 저 시끄럽다 무슨 소리 하든 나가도 조용히 혼자 가다 방언 기도하든지 말든지 하라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방언하는 사람은 반드시 방언 통역을 할지니라고 사도 바울이 분명히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예. 통역의 은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준다 그랬어요. 통역. 그 통역의 은사가 지금 어떻게 임하느냐? 이게 보세요. 한 단어 단어 아바달라 카라바시디디 칸다라바데리비시디디 하라바 땡. 여러분 지금 제가 무슨 말씀 방언기도 하나님께 올렸는데 뭘 기도했는지 모르죠. 내가 통역을 안 했으니까 그냥
아다다바 지금 이상한 하늘나라 말만 하고 있는구나. 도대체 모르니까 답답하지 않나요? 나는 알아 지금. 제가 지금 그걸 통역을 해드리면은 이 방언의 은달라바 시엔달라칸다리 바다다바시 방언의 은사가 모든 사람의 임에서 하바디리비셔라바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알라카라바다라바달라칸다라바셔라바 모든 통역의 은사가 모든 사람의 임에서 아바시엔달라칸반다라바 이 방송을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지금 이 시간 하바다라바시라 깨달음을 받고 방언 통역의 은사가 임할 수 있게 하바 성령으로 임하게 하시오. 지금 제가 통역을 했어요. 방언하면서 통역. 이게 제가 방언 통역의 은사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지금 예루다가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임하느냐. 이 통변이요. 어떤 하나 말, 단어, 하나 단어, 단어에 있어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 문장. 한 문장, 한 문장이 성령께서 이 여기에 지금 문장으로 나한테 깨닫 알게 해 주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임하고 있어요. 한 단어 단어가 아니에요. 예, 그냥 문장 한 센텐스로 그대로 와요. 그러면 요걸 오면은 그대로 입을 벌리세요. 입을 안 벌리면 통역의 은사가 임하기가 힘들어. 여기가 키워드입니다. 아, 요거 경험을 해보시면 아예요. 그러니까 자꾸 연습을 해야 돼요. 방언도 아다시피 뭐 방언 하시면 다 경험을 하셨을게. 처음에 말방언으로 와요. 그래 말방언으로 그냥 랄랄라 방언이라고 그러죠. 말로 하다가 되면 조금 더 하게 되면 랄랄라 그 랄랄라 방언 랄랄라 방언이 좀 더 유창해지면 유창한 방언으로 와요. 유창한 그거 단계가 있다고. 그러니까 자꾸 기도를 하고 그것이 14장 1절에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그랬다니까. 특히 예언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라 그랬다고. 예. 14장 39절에도 다시 사도 바울이 강조를 하고 있어요. 예언하기를 사모하라. Eagerly desire prophecy라 그랬는데 그 다음에 방언하기를 금치 말라 그랬어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14장에서 여러 번 강조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방언 지금 야 이거 참 나 이게 참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이게 다 지금 이게 벌써 지금 이 시간이 벌써 다 거의 가네. 빨리 해야 되겠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뭐 어디까지 했어요? 그렇지. 한 문장으로 임할 적에 여기서 딱 입을 벌려야 돼요. 입을 안 벌리고 아이고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이거 지금 성령께서 나한테 얘기하는 건가 아닌 건가 두려워. 두려움이 올 때가 와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 나도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편안한 마음으로 지금 아 이게 성령께서 지금 나한테 말씀하셔서 방언을 할 때 비밀을 올라가니까 지금 성령께서 통역을 하셔가지고 나한테 지금 임해가지고 입을 벌리고 다른 사람한테 전하라. 이렇게 굳게 믿고 입을 벌리시라 이겁니다. 여기서 두려움이 와가지고 입을 안 벌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 그야말로 쓸모없는 나무가 돼. 아까 말 14장 14절 말씀같이. 그러니까 15절에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할렐루야. 내가 영으로 노래하고 마음으로 노래하리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다니까. 14장 15절 말씀이에요. 동시에 한다 이거예요. 왜? 사도 바울은 통역을 하니까 예언도 하고. 그러니까
하바디리 칼리비 시데레바달라 카라바다라바 샤라바. 오 그때 프레이돌로 아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카바. 사도바리 그 즐거움을 맛본 거야. 나도 그 즐거움을 좀 맛보고 있다면 이 즐거움을 같이 나눠드리려고 내가 소개하고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거예요. 방언하면 아무 유익도 없을 뿐더러 지루해서 말이 오래 못해. 방언 통역의 은사가 임하면 할렐루야. 그냥 하루 종일 하루 종일 뜻을 아니까 내 하나님께 뜻을 아니까 방언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마시한 스피리트 영이야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노래하고 마음으로 노래하고 너희 좋고 매부 좋고 얼마나 좋냐고. 아 이걸 왜 안 하냐니까. 나 이거 좀 알았어. 이거 좀 했으면 좋겠다니까 여러분. 지금 그걸 많이 안 해요 지금. 이거 하자. 내가 사명받은 사람 이거 좀 하자니까. 내 이제 빨리 자꾸 해야 돼. 그러니까 어디까지 했어? 아까 그 이제 방언 그 통역이 임하는 그 절차 뭐 아까 그 어떻게 임하는 걸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문장을 임해요. 문장을 콱 잡아. 여기도 콱 여기 일로 임하는 거예요. 여기 사령탑 아닙니까? 여기가 성령이 여기 이러는 거. 가슴 하는데 성경에는 여기 저 하트 가슴이라는 말이 뭐 몇백 번 나오는데 사실 그거는 이제 이 저기 진짜로는요 생물학적 의미고 진짜 영적인 뜻은 이 브레인 여기에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여기가 몸의 사령탑이니까 그게 지시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기에 그 문장이 쫙 이면 입을 탁 입을 팍 벌리라니까 할렐루야. 입을 벌려야 돼. 그래 성령께서 역사하셔. 거기 고린도 후서 4장 13절에 내가 믿으니 말한다. 할렐루야. 믿으니 말한다. 따라하세요. 믿으니 말한다. 믿으니 말한다. I believe I have spoken. I believe I have spoken. 여러분 크리스찬이 안 믿으면 얘기를 합니까? 못하죠. 안 하게 되죠. 네. 믿기 때문에 말한다 이거야. 고린도 4장 13절이에요. 그리고 또 있어요. 고린도서 12장 3절에 뭐라 그래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할 사람이 없고 자 보세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떻게? 예수를 주시라 할 사람이 없다. 예를 들어 신앙 고백할 때 여러분이 자의로 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성령님이 입을 벌리게 해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지금. 할렐루야. 또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20절의 말씀입니다. 19절에서부터 보면은 너는 그때 무슨 말 할까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성령께서 알려주신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12장 12절에 또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네가 말하는 게 아니다. 네가 말하는 게 아니야. 지금 그 전도할 때나 누가 복음 증거할 때 뭐 누구 가르칠 때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뭐 세상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뭐 어디 잡담하고 뭐 누구 다른 사람하고 뭐 이렇게 놀 때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걸 구별하시라 이거야. 여러분이 하늘나라 일을 할 때에 복음 전할 때 누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또 목사도 물론이겠지만 저도 지금 말씀 증거할 때 내 자의로 하는 게 아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뭐 생각내가지고 하는 게 아니다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성경에 이렇게 다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어? 마태복음 10장 20절 말이에요. 네가 말할 때 성령께서 너의 입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 이걸 믿으시라 이거예요. 자, 이걸 이 성경 지금 예를 많이 뒷받침하는 예를 많이 이제 들은 이유는 아까 그 방언 통역할 적에 방언 통역이 어떻게 임하는 과정을 잠깐 말씀드린 거 연결시켜가지고 문장으로 잡으세요. 말 단어 단어로 오는 게 아니에요. 문장으로 타고 와요. 영어로 온다 이게 영어로 올 때. 그것이 깨달아 내가 확 알아요. 그건 여기서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제가. 경험하시고 해보시면 성령이 임할 때 그거를 알 수가 있다 이게요. 경험하면 알 수가 있다 이게요. 맛을 보면 알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문장으로 타고 왔을 때 그거를 탁 잡으라 이거예요. 잡으면서 금방 그냥 동시에 입을 벌려요. 절대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아이고 이것도 저 뭐 저기다 이거는 뭐 내가 생각하는 거겠지 성령께서 뭐 이걸 우리가 뭐 한다고 나는 그때 의심마귀가 들어오면 안 돼요. 사탄은 물러가요. 의심마귀다. 그래서 의심마귀가 딱 도망가요. 그러니까 가지고 그대로 입을 벌려가지고 그냥 전달해요. 그러면 그것이 왜 요한복음 6장 53절 내 말은 영이다. 영이 뭐예요? 내 말씀은 영이다. 내가 지금 말한 게 영이다. 영은 뭐예요? 영은 움직여. 무빙한. 움직인다고. 말씀이 어떻게 움직입니까? 말씀이. 내가 이런 말씀인데 소리로서만 들리지 움직이지 않죠. 영, 말씀이 영이라고 했으니까 영은 움직여. 영은 움직이는 게 영이죠. 영, 움직이지 않으면 영이 아니죠. 이제 메이크 센스가 되죠. 어? 움직인다 이거. 움직여서 여러분의 마음으로 받쳐 떨어져. 마태복음 13장 아닙니까? 좋은 밭에 떨어져. 가시떨기에 떨어져. 돌밭에 떨어져.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자, 그 영이 여러분이 입을 벌림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해서 방언 기도를 할 적에 방언 통역의 은사가 임해가지고 그 문장으로 임해서 어휴 할래 어휴 문장으로 임해서 입을 벌리고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알아들 수 있게 예. 교회의 유익을 방언 통역 교회의 유익을 준다 그랬어요. 해야만 방언 통역 은사가 방언만 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다 그랬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 열매를 못 맺으니까. 예. 자, 그러니까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하면 방언은 14장 22절에 안 믿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야. 사인이야. 안 믿는 자. 그럴 거 아니겠어요.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 발라바 샬라 칼라바 디디비 세다다다 이렇게 하면 안 믿는 자라. 믿는 사람도 그래요. 방언 은사를 못 받은 사람도. 이렇게 교회도 보면 쳐다보고 있어. 저 뭐 하고 있나? 저 미친 짓 하고 있지? 저 뭐 이상한 짓 하고 있다. 시험에 들어 잘못하면. 이거 통역 은사를 받아야 돼. 그 통역을 빨리 해줘야지. 예언 은사고. 그 나중에 이렇게.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딱 그걸 보고 저거 또 미쳤고 이렇게 생각해. 그래서 동시에 어떻게 돼? 이렇게 관심을 갖게 돼. 그럴 거 아니겠냐고. 이상한 일을 하니까. 자기들하고 뭐 달라 뭔가 지금. 다니까. 야, 저 이상하다. 뭐 저기 뭐 또 다른 나라에서 왔나?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호기심을 갖게 하는 동기를 부여한다, 이게. 예, 그런 면에서 볼 적에 방언은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한 사인, 표적이다. 14장 22절이죠. 그러나 예언은, 이제 다음 시간에 예언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이
이 저 방언 통역의 은사가 발전하면 이 은사가 됩니다. 요거 여러분 처음 들어보셨을게요. 요거 다음 주에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 방언 통역이 예언 은사하고 이렇게 맞물려 있어요. 자, 방언, 그러나 예언의 은사는 믿는 사람들이 위한 표적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언을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아. 왜? 마음에 숨은 것이 드러나. 아이고, 할렐루야. 아시죠? 무슨 말인지, 내가 하는 건지. 마음 탁 집어내. 너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지? 너 지금 뭐 어떻게, 이러면은 가슴에 찔림을 받아가지고 회개한다, 이게. 그래서 거기 14장 24절입니다. 근데 25절은 뭐라고 말씀하시냅니까? 그로 말미암아, 오 할렐루야, 오늘 설계 결론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안에 네가 지금 예언하고 내 다음 주에 또 찾아야 되겠네. 네 방언하고 방언 통역하고 그 신령한 은사가 너한테 쏟아진 걸 내가 보고 너 인간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네 안에 있는 하나님 이 너의 입술을 통해서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다. 매니페스테이션 영어로. 이거를 그 사람들이 알게 해.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것이 목적입니다. 은사의 목적이 할래. 교회 육이 된다 이거야. 회개하면 돌아온다. 자, 오늘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방언하고 방언 통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다음 이 시간에 요거 연관돼가지고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아. 여러분 이거 신령함을 사모하는, 사모해요.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신다. 벌써 우리나라 뭐 얘기도 있잖아요. 저 달라는 애기한테 엄마가 저를 더 줘. 저 안 달라고 울지 않고 이러면 저도 안 줘.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니까. 신령함을 사모해 하나님께 줘요. 아이고 줄 테면 주고 말 테면 안 줘. 내가 하나님한테 안 주지 너. 우리 관심이 없고 기도도 안 하는데 뭐 주겠어. 간절히 사모해도 줄까 말까인데. 그래서 그렇지 않겠나. 그러니까 여러분 나나 오늘부터 할렐루야 준다고 약속했어요. 14장 12장 14장 은사장에 준다고 이렇게 갔는데 사도바울이 보증을 했다니까. 여러분 보세요. 오늘 집에 가셔서 14장 10번 12번 읽으시라고. 그러면은 간절히 신뢰한 것도 gift of speech, gift라는 것은 거저 주자는 거예요. 돈 안 받아요. gift, 그냥 gift. 선물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선물로 받은 것처럼 이 은사도 gift예요. 거저 주는 거다 이거예요. 한 성령으로 말하면. 자, 그러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방언하고 방언 통념하고 다음에 할렐루야. 다음에 절대 놓치지 마세요. 다음에. 관련해서 예언의 은사에서 아주 좋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지금 이 시대가 요구하는 예언의 은사를 꼭 전부 받아야 교회가 부흥되고 그래 어떻게? 교인들이 점쟁이 집에 안 가. 그래.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땡큐. 아버지 감사드리옵나이다.